안녕하세요. 예, 어쩐지요. 왔는데 나는 왔는데 나와가 일하는 거지. 어, 야, 이 친구 캐릭터 있어. 야, 뭐야, 아, 진짜로? 당신은 처음 본 순간. 안녕하세요. 예, 어쩐지요. 왔는데 나는 왔는데 나와가 일하는 거지. 어, 야, 이 친구 캐릭터 있어. 야, 뭐야, 아, 진짜로? 뭐,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오신다, 역발신다. 예. 안녕하세요. 누구야? 어. 우와. 아니 잠깐만, 나... 신발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신발도 그래도 누나들하고 형들 온다고 그 신발 새 신발 신하고 말이야. 와, 돈 끝내준다. 안녕하세요. 진짜야, 어, 뭐야? 미영이야? 여기 연기자야, 뭐야? 일부러 사투리 쓰지 말고. 아, 일부러 사투리 안 쓰죠. 뭐 본대 말이 내가 여 말이 이런데요. 아, 본대 말이야, 근데 뭐 사투리 쓰죠. 아니 근데 갑자기 잠수복 입고 와가지고 이러니까. 연기자 같죠? 아, 이거 지금 너무 이게 꽁트 같아 지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그냥 단번에 보자마자 그냥 옆집 할머니 같은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그냥 뭐 다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22살 고정우입니다. 내가 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절로 뭐냐 미안심데. 잘 부탁드려요. 아니 근데 여기에 그 해녀분들이 꽤 있나? 해녀분들이 한 15분 정도 계세요. 저희 그럼 해남은? 해남은 없어요. 해남은 제가 해녀 해남 총재의 최연서. 어. 마지막 해녀 해남이에요. 진짜요? 네. 우와. 아니 그러니까 해남을 하면 기본적으로 네. 수익이 나야 이것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내가 이래 앉아도 되는 어른들이 서가 있는데 나도 서가 있어. 엄청 예의 있네. 뭐 예의가 뭐 장난 아니다. 아재야가 여기 앉아야 되는데. 어. 아, 아재야가. 예의가 있네. 네. 어. 그래 좀 나는 서가 있네. 돈벌이 좀 돼요? 태용이는 통장이 두 개 있대요. 저는 통장 일곱 개. 형이 말한, 선배님 말한 그 말했네. 배우라 배우지. 예, 아유, 사실, 아니, 사실. 인사 좀 해, 인사 좀. 예. 아, 형. 저기 안성에서 농사 짓고 있는 한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저 저거 저 그러면은 저 임자님. 아차. 여기 형 드리려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살가 왔는가 봐. 안성살 저기 잡수시라고. 고마워, 선배님. 고마워, 잔소리.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태용도 이번에 예. 해가 좋은 거 줄게. 아유, 아닙니다, 어. 형. 아유. 아이고, 태용이가 저놈이 밥맛도 더 좋을다. 아유, 어? 맛있게 드십시오. 어, 맛있게 먹고 내가 선전 많이 해줄게. 저희 동네 양성에서 나온 거. 아니, 근데 어. 태용이는 할아버지 말투가 있는데, 우리 정우 친구도 말투가 약간 할머니 말투. 저는 할머니랑 두 살 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전부 어르신이고 평균 연령이 60대예요 이 말에. 그러니까 친구들보다는 할머니들이 많아놓으니까 말이 터질 때. 그래서 말투가 그러니까 말투는 안 할 때부터 듣고 하는 게 할매들 말이나 놓이 말 쓰는 게 좀 할머니 말이에요. 누나는 이 보이 일하러 온 게 아니고 가만 보이 패션쇼 하러 왔냐. 잠깐만 이거 영화 대사 아니야? 어, 영화 대사? 일로 하러 왔는데 이거 뭐 선글라스 딱 끼고 패션쇼가 아니고 원래 네. 스타일. 원래 스타일. 도시여자 도시여자. 이번 선주예요 선주. 애를 몇 척 하는가 봐. 좀 잘 봐주 있어. 아이고 아니다. 아이고 아니다. 방송 좀 편하게 되겠다 오늘. 얘가 팔을 다 한다 지금. 말 다 해. 어, 맞아 주인공이니까. 어, 주인공이니까. 그래 그래 고마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오늘 삼촌 하고 아재하고 형하고 여 동생하고 예. 누나하고 온다고 아침에 파도 이만 친데 난 받아 가가지고 문해하고 여 전북하고 해남하고 이거 이거 리얼이야 리얼 리얼 전북 진짜 커 자연산 전북 야 이 어. 오늘 아침에 갔다가 왔대 리얼이야 리얼 이거 다 얼마 줄 거야? 얼마야? 거저 줘야지 선사해야지 일로 하려고 하면 일하기 전에 먹여야지. 아니 근데 쉬질 않네.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죠. 진짜? 아니 뭐 두부나 아니, 먹니? 그러니까 아, 먹어야지 뭐. 어, 이거 뭐야? 여기서 바로? 해삼 어. 해삼. 해삼. 어머. 이걸 저 바로 여기서 먹는다고? 해삼 바로 먹어도 돼요. 서울에서 문어만 사고는 하늘과 땅. 아니 그럼요 자연산인데. 공판장에서 띄운 거 아니지? 아니 내가 아침에 잡았다 카니까는 내가 세상에 흉흉해가지고 못 믿어. 한번 잡아봐. 초장도 없이 그냥 이거 그냥 모아봤어. 어 이거 좀 큰데? 이게 그냥 뭐야? 그냥 해상 가평. 아, 예.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응. 아~ 아~ 맛있는 거. 와! 바다의 쌈쌈. 쌈쌈 쌈쌈. 아 근데 진짜 신선하다. 진짜. 짜긴 짜죠. 짜면 내가 시가 가지고 더 맛있게 요리해줄게. 전복 회도 좀 해주고 소라 회도 좀. 우리도 할 줄 알아요?
요리도 해야죠. 뭐 얘는 혼자 사는데 먹고 살라 하면 요리도 해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 이걸로 좀 아침 좀 해먹으면 안 되나? 그래 뭐 좀 낙지도 삶아주고 낙지도 삶고 전복은 해좀 하고요. 아침부터 낙지 삶아? 아침부터? 전복이나? 야 이거야 뭐 정우야 요리 입으로 하냐? 빨리 해라. 해야지 옷 갈아입고. 아 그래 옷을 갈아입어야지. 이걸 입고 이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복. 갈 거야. 예. 이거 완전 대박이다. 아니 사실 전복은 내가 또 알잖아. 야. 우리 또 작은 엄마 쪽이 전복 하잖아요. 잔사해 잔사해. 전복은 크면 클수록 어떤 거 이러잖아. 크면 클수록 맛이 없는 건데 전복은 크면 클수록 맛있어. 아 이건 진짜 잔사이다. 너무 안에 잔사. 뿔소라 지금 뿔소라잖아 이것도. 뿔소라. 야 이거. 뿔소라 회쳐가지고 이거. 그럼 회쳐서 먹어도 되고 삶아가지고 그냥 초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야 이거 대박이다. 해초 톡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비빔밥으로 먹어도 맛있어. 와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지. 너 이런 건 농사만 짓다 보니까 안 맞아봐. 맞아봐. 문어 한번 맞아봐. 문어. 그래. 어우 처음 봅니다 이런 거. 또 잡아. 이거 어떻게 잡아요? 여기 대가리 잡으면 돼. 대가리? 뚝뚝 땡겨봐. 와. 야. 야 너 바다야? 바다 이래. 바다 니네라 이제. 그래. 바다랑도 어울리네. 어울리네. 저희도 이제 옷 갈아입을까요? 네 옷 갈아입읍시다. 네. 날씨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따뜻해지네. 아, 날씨 너무 좋은데. 날씨 좀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응. 아, 저 친구 너무 캐릭터 너무 웃긴데? 너무 웃기다. 아이고, 뭐 역바심이다. 그 해녀 복장을 입고 온 것도 좀 놀랬지만 그거보다 더 놀랐던 거는 이 톤이라고 하죠. 목소리 톤. 톤에 서신다. 역바심이다. 그리고 그의 캐릭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꽁트를 하는 친구. 그냥 개그맨 후배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배고픈데? 나도 배고파. 그렇지. 혼쭐내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뭐 엄청 빨리 갈아입었네. 오 잘생겼네. 어? 진짜 머리도 이렇게 안 말르고. 어 네. 아, 근데 이렇게 갈아입으니까 또 애기야. 네? 이렇게 갈아입으니까 애기 같아. 애기 애기지. 어. 나이 22살인지 뭐 해주실 건데? 회 해야지. 엄청 회. 어색해. 뭐 해주실 건데? 회를 좀 하라. 회 말고 해라 그랬대. 회. 정말 잘생겼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좋게 봐주네 삼촌이. 삼촌이. 내가 왜 네 삼촌? 하지 않아 하자. 내가 왜 네 삼촌이야? 이거는 다 삼촌이고 이모. 어디가? 삼촌 하지마. 이거 돌깨라. 아, 어 그 아, 돌깨라? 예, 이거 더 깨야지. 돌 갖고 얘를 깨야 돼요. 어떻게? 얘를 엎어놓고 노래가. 어? 뭐야? 내장 안 터져요? 내장은 못 먹어 어차피. 아. 내장은 못 먹으니까 잘못하면 손 다쳐요. 이게 껍데기가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대웅아 한번 깨봐라. 예. 손 조심해리. 예. 조심해. 손 조심해. 어 그래 박살 납니다. 야야 네 손을 치려고 하면 어떡해. 손 다친다. 손 다친다. 아, 손 이래가지고 예. 이 오래 빼면 돼. 아 그 여기 버리는 거고? 이거 버리는 거고. 네, 아. 내장 안 먹으니까. 네, 하고 여기 이빨이거든요. 아. 요거 붉은색을. 아. 요걸 또 못 먹어요 요거. 아. 요거 이빨, 소라 이빨이고. 아 이것도 이빨이 있어요? 요거 옆에 이렇게 줄 같은 거 이것도 떼줘야 돼. 아. 여기 예. 좀 먹으면 그냥 먹으면 시바. 그냥 먹으면 시바. 시바가 뭐야? 씹다고. 씹다고. 아, 씹다고. 아, 씹다고. 네. 아 미안해 내가 의심해서 맞네. 네. 여기. 태웅아. 예. 너 거기서 그냥 서가지고 뭐해? 구경했는데요. 구경했지? 아유. 너 이리 와서 낚시 같이 낚시했다. 문어 씻자. 이제 안 눌러붙어요? 우와! 어휴 세상에! 얘네 봐라! 너 뜯어봐 이거! 어휴 저놈아 저거 어떻게 잡아요? 이야! 어우! 되겠어? 아이고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 야 봐봐! 야. 어머 얘 좀 봐. 초기하지. 오이. 왜 그래? 문어가 해가지고 여기 다 짜고 났어 이거. 어디가 잡나? 여기다가. 다 찍은 건 아니잖아. 아 아파 죽겠네 이거. 마사지로 생각해. 어 반찬도 있네. 반찬 또 가 왔는가 봐. 할머니가 챙겨주셨어? 예 할머니가 저기
아이고 반찬도 여기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가온다고 욕 받네. 와 반찬 진짜 많이 갖고 뭐가 왔는데 보자. 아이고 세상에 잠깐만 고사리에 고사리 좋아하는 거 다 어머머 세상에나 단무지 이거는 뭐 황태채 무침에 파김치. 어머 파김치 너무 맛있겠다. 야 김치 잘 됐디? 아우 잘 됐어요. 봐봐 어디 보자. 야 잘 녹았네 김치. 잘 됐네. 할머니 음식 먹고 싶었었는데. 그건 어디가? 장만해가 올라가. 장만? 아 어, 장만해가. 무슨 장만? 아 이거 1차적으로 좀 선진해가 올라가. 형도 칼 가져갈까 한번 같이 할까? 에에에. 칼 어디서 듣나? 이거 설명해. 전복이야. 전복을 까야지. 열로 아, 여기로? 입이 여기거든요. 어 여기. 응. 어. 이 뒤로. 응. 어. 아, 둘이서 까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내가? 전복 때문에. 열로 이어가지고 숟가락을 이어가야 돼. 아 깠다. 와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가봐. 아우 나 이거 한 처음 해보네. 아우. 아우 이거 쉬운 게 아니네. 어땠다. 아우. 아유. 아우. 다 쉬운 와. 일이요. 나는 그럼 해삼을 장만할게. 난 원래 삶아서 와 이거 해삼 내장 그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고노하다 이거 고노하다. 아니 고노하다. 아세요? 안 먹을래. 왜요? 안 좋아해. 해삼 먹어. 자 형만 고노하다 먹어야지. 이거 일식집 가면 되게 비싸. 야 주세요. 일식집 가서 먹을게. 여기 더 좋아. 여기가 더 신선하게 좋은데. 너무 맛있다. 맞아 고노하다. 누나 한입 먹어봐. 누나 어? 잠깐만. 가서 누나 하나 줘. 잠깐만. 고노하다가 아까 전에 세차이 형기 많았네. 딱 고노하다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내가 먹은 게 어이구. 어, 귀여운 거네. 어. 와 그럼 내가 이 운이 좋았네.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걸 얻어 먹으셔야죠. 건강 챙기셔야죠 형님. 네. 아재 하나 챙겨. 이거 나온다 이봐라. 우와! 우와 누나! 누나! 왜? 나왔어 나왔어. 이거 뭐가 나와? 아니, 아 해삼 내장. 해삼 내장. 아 이게 먹어 누나 먹어. 나나 좋은... 나도. 이 좋은... 건강이야. 와. 까꿍. 국수처럼 먹는다. 괜찮죠 형? 괜찮죠 솔직히. 어디 갔어 고노하다? 먹었어. 나무 앞에 있다. 다 끝이야?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몸에 진짜 좋은 거야. 이거 형, 이거 지금 먹은 게 얼마나지? 근데 안 비리다. 안 비려요. 없어, 끝났어. 아까 전에 그게 왕건이었네. 없어 누나, 이거 먹는 거. 아, 동생 거. 고마워. 예. 어? 제일 나이 많으니까 제일 큰 거 줘야죠. 그래. 예. 야, 정말 잘한다. 야, 정우 속도 봐라. 해도 소라도 형 있잖아요. 열에 썰잖아요. 억수로 쫀득쫀득하게 꼬들꼬들하게 맛있어. 어? 아 저렇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안 하는구나. 바닥으로 하는구나. 열에 해야 맛있어. 야, 너 스태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냐? 아니요. 야, 이거 일단 옷을 먹어야 되는 거 야, 이거 무슨 잔치인데 잔치. 장난 아니다. 요거에 경상도나 하고 이 문어 있죠? 이게 그 제사상에 항상 올라가요. 꼭 올라가요. 이게 야, 빠지면 제사가 안 돼. 스무 살짜리가 제사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대박이다. 이것도 이빨. 일단 좀 보이죠? 이거 이빨이. 이건 이래 그냥 과감하게 날려줘요. 이빨은 못 무니까는. 아 칼집 내는구나. 아, 아, 어 빠르네. 아니 엄청 빠르네. 그러니까 진짜 횟집에서 일하는 것 같아. 횟집 같아 지금. 태영아 너가 봐도 좀 신기하지. 네. 예. 너가 네. 농사한 일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보기 너가 그런 일한테 되게 신기해. 그래 이런 느낌이야. 뭔지 이런 느낌. 너가 지금 야 이게 어떻게 예. 이렇게 되지 하는 게 반대로 너 농사하고 하는 거를 예. 다른 사람 느끼는 모습이야.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그게 이런 거예요. 어. 그 모습이야.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전복 전복. 왜? 왜? 맛있다. 맛있어요. 와! 야. 전복 전복. 야,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오늘부터 먹어야지. 전복 전복. 와! 완전 잔상이다. 와. 잘 삶았다. 야. 전화서? 맛있습니까? 야. 전화서? 이런 거 먹으면 몸에도 다 좋고 살찔 염려도 없어요. 네. 근데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미스테리라니까요. 야, 이거 이런 잔산을 어디서 먹냐 지금. 어, 먹어 빨리. 이건 진짜 귀한 거예요, 자연산. 이거는... 우리도 잘 못 먹어요. 비린내 자체가 나질 않아. 와, 전복 진짜 맛있다. 아, 전복 진짜 맛있어. 전복 비린내 안 나죠? 안 나. 할머니가 음식 먹세가 억수로 좋으시네. 아유, 형 감사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음식 먹세, 음식 솜씨. 먹세. 아유, 음식 먹세. 아, 솜씨가? 솜씨. 아. 근데 금목걸이도 이쁘다. 어머 세상에, 내가 이거 이거야. 금목걸이 이거 이뻐. 봐봐.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내가 해드린 거예요. 할머니한테 맞춰준 거예요. 아 진짜? 할매가 없어가지고 반지도 하나 못 껴봤거든 평생에. 아.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반지하고 해드렸어? 목걸이 해드렸어. 다시 받는 거구나. 돌아가실 때 빼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또 부적처럼 이래 항상 끼고 있어요. 물 들어갈 때도? 네, 물 들어갈 때도. 아니 근데 여기에 그 해녀분들이 꽤 있나? 이 마을에는 해녀분이 한 15분 정도 계시고. 나이는 어떻게? 평균 연령 60대 이상이에요. 와. 차례차례 하면 저기 뭐 유하자 이모도 있고 윤복자 이모, 김명희 이모, 뭐 김춘자 이모. 알게 할 것 같아. 뭐 김춘자 이모. 알게 할 것 같아. 손미아 이모, 손미개 이모, 김명희 이모, 뭐 김춘자 이모. 알게 할 것 같아. 손미아 이모, 손미개 이모, 윤경태 이모, 김보자 이모, 박영자 이모, 뭐 또 윤매아 이모, 뭐 하고 내 다도 있고 김기수 할머니도 있고. 제일 나이가 다. 많으신 분이 제일 말씀. 나이 많으신 분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78. 와. 예. 해녀분이 제 막내는 나이가 아, 너. 아, 해녀 중에 막내 50. 아, 어, 명성이랑 친구분이시네. 예. 친구. 친구분이시네. 제띠 친구예요. 반갑다 친구야 한번. 해야지. 반갑다 친구. 태웅이는 하루 일과가 어디잖아. 저기 소밥 주고요. 응. 몇 시에 일어나? 대박 대박. 요새 이제 4시 반 5시. 4시 반 5시. 네. 나도 이제 태용이랑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가 4시 반 5시 일어나가지고 밥 한 숟가락 얹혀가지고 밥 한 숟가락 먹고 6시 되면 잠수기 있고 물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미역해가지고 한 3시간 물질하고 나오면 한 3, 4시간 물질하고 나오면 한 10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역을 한 150kg에서 200kg 정도 채취해요. 아, 진짜? 네. 뭐 얼마? 150kg에서 한 사람당? 200kg. 네.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미역하고 미역귀하고 분리 작업하고 하면 그거 하면 한 다 끝나고 나면 한 밤 10시, 11시 정도. 밤 10시? 그러고 또 자고 다음 아침에 또 그래가요. 아니 그럼 혹시 물질하다가 뭐 상어를 만나거나 그런 순간 없어? 진짜? 여기 상어 없나? 상어 나와요. 상어 나와요. 나와요? 상어도 나오고 물범도, 범도 많아요, 물범. 물범이 위험해? 네. 위험해? 위험하지, 물범도 자기한테 막 해 끼친다고 생각하면 막 아버지 같은 사람 막 이런 문디 와가지고 탁탁 찍어 이래. 명수 선배만 골라서 야! 이러면 뭐 와가 물어. 내가 얼마나 해코지를 했다고 날 물어. 아직 물도 안 들어갔는데. 명수 선배만 골라가. 봤다면 그냥, 그거부터 그냥. 상어도 사람 알아봐? 상어가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검은 색깔 잠수복 입잖아요. 그러니까 물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먹이로 착각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오리발도 이런 거, 색깔 있는 오리발도 이런 것이고. 아, 색깔 있는 거는 안 건드려? 네. 장어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형체만 보고 와가지고 확 물어봐요.